아, 또 캔들 나왔어. 나 어떡하지? 나한테 4.7% 진화 아이템 있던데? 뭐? 아니 사기치지 마 진짜로. 아 진짜인데요? 구라 안 치고요? 아 뻥치지 마 사기꾼아. 주세요 톡반지. 오! 구독하면 안전하겠지. 아음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아 나도 현질을 해서 왔다. 검도 두 개 갖고 있고 펜도 지금 8마리 끼고 있고 VIP 거기에다가 폐관수령까지 하면서 자동스윙까지 살았지. 슉슉슉슉슉슉슉슉슉. 그러면서 나도 히어로 등급까지 이제 반열에 올랐다 이 말이야. 저번에 이 광산 깨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현질하니까 바로 뚫어버리고 하루도 안 돼서 바로 여기까지 왔지롱. 짜라라란. 이제 뭐 로이? 껌 아닐까? 뭐 로이님! 저 현질에서 왔어요. 에헤 이거 보게나. 와 뭐야 이 사람 뭐야. 오케이 에스플리어로? 거기다 뒤에 있는 패트는 또 뭐야. 이거 봐봐. 아니 신화 등급? 아니 뭐야. 짱이지. 야 이거 너무 사기잖아. 내가 거기다가 말이지 엄청난 아이템들까지 있어. 바로 Necklace of Sea라는 아이템인데 이거 4,435.92%의 파워를 가지고 있지. 이거를 끼고 있으면 엄청나게 빨리 환생할 수 있다. 아니 왜 혼자 종결템 다 갖고 있냐고. 이거 사기잖아. 나 아직 종결템 있지도 않단 말이야. 한 가지 더 알려줄까? 뭐죠? 그 마주님이 말했던 독반지 있지. 어 독반지 그 얻기 진짜 힘들다며. 링 오브 포션 있어? 얻었습니다. 야! 이거 왜 나만 안 줘? 나만 왜 내 서버에서 나만 안 줘? 그건 말이지 네가 똥손이기 때문이야. 이게 들어보니까 로이님 서버가 그렇게 좋은 게 잘 나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. 그렇지 그렇지 우리 서버 최고야. 이거 뭐 마주님도 로이님 서버에서 그렇게 잘 나온다고 로이님 서버 응용한다며. 그런 소문이 있죠. 그리고 로이님 저거 아이템 그 용알 빼고는 다 로이님 서버에서 먹었다고 들었는데. 어 맞아요. 오늘은 저도 로이님 서버에서 한번 던전을 돌아보도록 하죠. 혹시 모르잖아 이게 진짜 막 서버 버프가 있어가지고 로이님 서버에서만 막 진짜 막 한 마리 잡았다니 어 신아템 이럴지 어떡하라. 이게 사실 로이님 서버가 사기였네. 로이님이 사기가 아니라. 한번 저도 로이님 서버 이용 좀 해보도록 하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리 던전 열리면 멀었어. 잠시 후. 나 행운도 현질에 왔다고. 이번엔 무조건 뜬다고. 혹시 모르니까 행운 물약도 먹어놓는다. 자 이번에 로이님 서버에 플러스 내가 현질 버프까지 받고 왔는데 거기에 물약까지 행운 물약까지 먹었다. 무조건 나도 이번에 신화 뜬다. 간다. 이야 와우 잘 잡네. 아우 이 정도 이제 나도 껌이지. 마저네. 아이고야 난 큰일 났다. 피가 안 달아요. 나도 피가 안 달아요. 이 정도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. 그래요? 내가 얼마나 센데.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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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다크홀 처음부터 이 아이템 나왔으면 뭐 딱 봐도 이거 신화템 오늘 하나 먹는다. 그래요. 딱 봐도 이거 신화템 먹습니다. 가자. 알겠습니다. 이제 못 잡네요. 이게 지금 대기 그 수련용이라서. 아하. 몬스터 잡기는 잘 못해요. 어쩔 수 없어. 이게 내가 좀 약해. 알겠습니다. 제가 뒤에서 서포트 할게요. 걱정하지 마. 오케이 좋아 아, 좋아.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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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또 아, 캔들 나왔어. 나 어떡하지? 나한테 4.7% 친화 아이템 있던데? 뭐? 아니 사기치지 마 진짜로. 아 진짠데요? 구라 안 치고요? 아 뻥치지 마 사기꾼아. 아닌데 진짠데?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. 괜찮아. 아... 나도 어차피 오늘 딱 보니까 이거 용 알이랑 공목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날. 이거 무조건 뜬다 이거. 어 정원아 용 알 줘 용 알. 괜찮아. 용알은 사실 그 집 필요 없어.
요알 말고 그 동목걸이가 나한테 있어야 돼 지금. 그 아까 전에 내가 얻은 신한 거 있잖아. 이거 100% 크리티컬 찬스, 1400% 파워, 30% 크리티컬 멀티플라이야. 오 야우. 괜찮아. 나 없어도 돼 그거. 없어도 돼요? 다른 거 기다리고 있어. 그런데 이런 거 있으면 조금 초반에 좀 좋을 텐데 초중반에. 아 나는 초반이 아니잖아. 아 그런가요? 그렇죠 그럴 수 있죠. 아 맞아요. 하지만 저의 행운을 따라올 순 없다는 거. 아 진짜. 아니 나도 행운 물량에다가 행운 로벅스까지 칠러도 왜 안 나오냐고. 그건 내가 너무 최고라서 그런 거지 오빠니. 내가 여기에 현실을 더했는데. 괜찮아. 괜찮아. 20층에 나오는 독반지가 나오면 돼. 난 독반지 널 보러 왔어. 나올까? 주세요 독반지. 오! 안 나왔어. 안 됐다. 야 그런 거 장난치면 뭐하냐. 네가 안 나왔지. 나는 떴어. 난 있어. 아무 의미가 없어. 왜 본인한테 상처를 주세요. 아 나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. 본인한테 그러지? 나한테 데미지가 없습니다. 전 다 있거든요 여러분. 반지? 나이스? 저 사람 진짜 운빨 사기야. 야, 운빨이 좀 완전 좋죠. 뭐야 어쩌면 한 마리 남아있잖아. 빨리 잡고 와. 예설 제발 여기서 신화템 하나만 주세요. 제발 부탁할게. 마지막 신화템. 난 얘가 나한테 주는 것 중에 락봉 말고 다른 걸 본 적이 없어. 진짜 난 얘한테서도 막 나왔는데 신화 등급. 난 걔한테서 락봉 말고 진짜 딴 걸 본 적이 없어. 아니 뭐지? 아 그거는 아니 뭔가 이상해요. 잠깐만. 어 왜? 왜지? 나 왜? 나 현질 했잖아. 왜? 왜? 뭔가 이상해 로이님. 그래 많이 이상해. 나도 현질 했잖아. 네? 슬프다. 끝났다. 그러나 저는 여러분 폐관 수련을 좀 더 해가지고 마주님을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마주님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. 내가 당신을 잡아주겠어 마주. 나는 오인님만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. 넌 안돼. 절대로 넌 날 따라올 수 없어. 그냥 업데이트 전에 저 헤븐만 뚫었으면 좋겠다. 자 이렇게 오늘은 로이님과 제가 함께 이제 소드파이팅 시뮬레이터에서 제가 현질을 한번 해봤습니다. 사실 현질을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닥 많이 올리지는 못했는데 이제 현질했으니까 완전히 폐관 수련해서 로이 마주 다 따라잡고 말겠어.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난 운부터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운이 너무 없어. 신화템 하나만 먹자!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안녕! 나는 마주님한테 간다! 마주님 잡으러 가요!